귀여워서. 아우 귀여워. 그 용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다들 아셔. 소리당 선생님 뭐 오래 하셔서 아시는데 네. 어머 그분 동생이 오신 것 같아. 너무 비슷하게 생기셨어. 외모가 아주 귀여워요. 자, 나이가 마흔이라 그러셨죠. 개회생이에요. 근데 네. 딱 들어오면서 마스크 벗으면서 내가 이렇게 마주대하는 첫마디는 너는 문서운이 지금 변동운이 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서가 뭐냐면 집 문서, 땅 문서, 가게 문서 그쪽으로 보시고 나한테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바뀌는 형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이사를 가든지 가게가 이사를 가든지 폐업하고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서류적인 문서에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인데 본인 맞지요? 네. 그런 상황이지요. 네. 이미 그랬다면 새로이 지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정리만 네. 우선 해놓으신 네. 상태예요. 본인 관상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 덕이 굉장히 짧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부부간의 이별이든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힘이 되실 아버지는 못 되세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두 번째는 나는 어머니 궁은 또 깁니다. 길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높아요. 목소리 크게 해. 높아요. 높죠. 네.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개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뭐 직업을 고르는데 뭐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런데 본인은 사실상 회사를 들어가잖아. 얼마 못 있어.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해. 웬 줄 아니? 왜요? 눈치가 빡치야. 눈치가 없어서. 눈치가 빡치라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급을 해야 되고 발전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넘매 밑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부리는 입장에서는 자네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부조화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나이 개회생으로 볼 것 같으면 너는 자영업자야. 응, 자영업이죠. 네. 무슨 일 쪽에 자영업이죠? 요식업 쪽에. 요식업 쪽에? 네. 그래. 네. 요식업 쪽에. 네. 요식업 뭐, 어느 쪽이죠? 반찬. 반찬가게? 네. 아, 엄마가 하는 거야? 네. 엄마가 하시고 본인은 뭐 하시고 거기서?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요? 네. 그런데 있잖아.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가부를 따지면 엄마가 조용히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시끄럽게 진두지휘 하셔야 돼. 어머니가. 왜냐면 우리 그 앞에 계신 분이 섬세하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이 양반은 자네 어머니라고 이렇게 파고들 것 같으면 젊어서부터 일을 오래 하셨대요. 젊어서부터 내가 누구 덕으로 살아갈 양반이 못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자녀를 기르고 내앞가림을 하시고 그렇게 읽어오신 거라 그분이 능력이 없거나 덤벙덤벙하거나 그러면은 잘할 수 있었겠어? 그분도 그렇지. 그분도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 그런데 내 아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가슴팍에 천불이 나려고 그래. 어머님이 했던 얘기 또 해야 돼. 한번 얘기해가지고 네가 잘 안 바뀐대. 네. 한번 얘기를 하면은 네가 탁탁탁탁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서 네가 잘 안 바뀐대. 그러면 자 우리 어머니는 너랑 헤어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어머니 오지랖이 많고 자식 걱정이 너무너무 자식만 바라보고 사셨던 양반이라 너가 슬하에 보이지 않으면 또 걱정이 돼서 안 돼요. 그리고 자네는 엄마랑 헤어질 수 있을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왜냐면 각자의 길을 가자니 아직까지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꼼꼼하지가 못하고 덤벙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기보다는 귀가 얇은 편이에요. 왜냐면 스스로가 내가 잘 몰라.
내가 잘 몰라. 네. 이러면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거든. 네. 어? 그런데 들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에서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이 잘 안, 없어. 어? 네. 어, 진짜 중심이 없어. 심지가 없어. 어? 이 말하면 이리 끌려갈 것 같고 저 말하면 저리 끌려가겠는데 그거를 나도 하는 거 너희 어머님이 모르시겠니? 그러니까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가지고 자녀를 오 천불나고 잔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시지만 끊어낼 수 없다 그래. 결론 지어서 자 지금 1단락이 됐습니다. 하시는 업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는 변동운이 와 있는데 1단락이 돼 있는데 다시 무언가를 옮겨가는 그 문제가 가장 급선무겠죠. 네. 다시 무언가를 옮겨가는 것은 내년 정월. 네. 내년 정월. 그러니까 지금 9월이 넘어서 오늘은 10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으로. 네. 10월 초하루지만 내년 정월이 정점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는 네. 내가 무언가 옮겨갈 자리를 결론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11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야 내가 옮겨갈 자리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번에 만약에 옮기실 것 같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데서 조금 더 상업성이 떨어지거나 뭐 번화가였는데 동네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네 그렇게 가요. 그렇지. 네. 응. 오히려 그 반대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권리금을 더 주고라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네. 위치 좋은 데로 가는 그러한 방향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개해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개미년을 따지고 들을 것 같으면 나는 문서를 얻어가는 형국이거든. 문서를 얻는 형국이라 조금 내가 욕심을 내는 문서 괜찮습니다. 유지할 수 있고 내년은 나한테 나쁜 해운년이 아니에요. 누구 사업자를 하실 거예요? 사업자를 내시면. 우선 초기에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다가 바꿀 생각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는 본인 이름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문서운이 크거든. 아. 문서운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권리금을 더 주고 몫을 좋은 데로 욕심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단 서두를 수가 없어요. 지금 9월이고 10월이고 11월까지는 마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찾아보시면 이게 11월이 넘어가고 섣달, 정월달 요때는 내가 자리 잡아서 앉아있는 문서운이니까 그때에는 내가 제대로 된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금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움직여! 네? 좀 네. 움직여! 굶 떠죽겠대. 다 하시네. 굶 떠죽겠대! 네. 엄마가 더러워 죽겠대. 움직이고 네. 엄마가 왜 더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건 없는데. 더럽대. 응? 너가 정리정돈을 못하거나 이렇게 널브러지는 거야. 응? 꼼꼼하지 못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야. 네 물건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응? 엄마한테는 그런 것도 나이는 먹어가고 지금 옆에 배필이라고 할 게 없어요. 네. 없죠. 네. 2년자가 없죠. 네. 그런데 내년 후년으로 들어가면 나한테 여자가 이제 날라들어. 들어서. 근데 그것도 걱정이다. 그것도 걱정이야. 착한 분 만나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네. 응? 우리 어머님이 이래 저래 아들 걱정이 많으시거든. 아들 걱정만큼이나 며느리에 대한 간섭도 있으실 거란 얘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들 걱정만큼이나 며느리에 대한 간섭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 주장이 똑부러진 분보다는 본인처럼 착한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본인처럼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 본인처럼 착한 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미래에 내가 어떤 배필을 만난다면 제 기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상대자도 편부나 편모 한쪽 부모가 약간이 아니라 한쪽 부모가 좀 본인처럼 멀리 계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없으시든지 하시는 그런 분이 본인의 배필이 되실 겁니다. 마음먹은 일 진행하세요. 근데 시기적으로 9월 11월 달까지는 답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11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길문이 열릴 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 그 생각대로 하세요. 됐죠? 네.